날씨 진짜 덥다. 막 햇빛이 뜨끈뜨끈해. 네? 에버지. 자작의 고수를 찾아서 자작의 고수가 찾아왔다. 자. 다리 빨리. 다리. 그 이제 10일날까지 찍어야 돼. 이야, 이게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어요? 그냥 탐색이 만들었으니 뭐 얼마라고 알았어. 잘했어. 그래도 나름대로 아이디어 좋네. 갈비대도 싹 해갖고 쇼바도. 어, 그거 없어. 들어붙진 않잖아. 그렇게 이거다 다루기 돼갖고 화판 10T. 응응. 예. 그래서 공간 요거 잡고 이거 구상을 처음에 했나 아니면 두 번에 나눠서 한 건가? 처음에 했지. 처음에 그림 밑그림을 딱 그리고. 그렇지. 달력 뒷장에다가. 예. 그림을 그려놓고. 이게 다요? 아니야 아니야. 이거 뭐 이거 걸려서 안 나와. 이거 용접할 때 쓰는 건데? 뭐 안 나와 이렇게. 예. 이게 다요? 다 나오지. 막 들고 일어나네. 들고 일어나. 아, 그래요? 예. 이것도. 이건 뭐예요? 이렇게 수련으로 다 만든 게. 아, 이거 저 고기 굽고 할 때 다 쓰는 거야. 이거 한번 봐봐, 이거. 고기 굽고 할 때. 자, 직업이 궁금해진다, 이제. 딱 이게 직업을 얘기해. 적세 봐, 이거 다. 적세. 이것도 만드는 거야? 이야. 수련으로 다 만든 거예요, 이것도. 직업이 뭐야? 크레인 네, 운전수. 크레인 운전하는데 손재주가 이렇게 좋아요? 이거하고 또 뭐 있어? 여기 이건 뭐예요? 화덕 이것도 내가 화덕 숯불 화덕. 예. 이것도 만들었어. 이것도 내가 손수 만든 거야. 이게 상가 아니야? 조립식으로. 예. 만든 거라 이제. 아, 불멍할 때 이렇게 옆에 불 가리게. 아, 고기 굽을 때. 예예예. 예. 아. 하다 여기 파다. 이것도 다 내 작품이야 그냥. 취직 얘들 땡겨야겠네. 이런 거 만들면은 머리가 아파져요. 이렇게 나오면 이건 뭐예요? 이건 아, 에어 클리너 통 잘라다가 만든 거 같은데. 그거는 내가 또 쓸 때가 있어. 여기다 딱 여기 숯 딱 올리고. 뭐야 이건? 그건 숯 같은 거 이렇게 뜨거워서 뭐야 이래 할 때. 네. 하고. 어, 부직갱이? 부직갱이. 아, 부직갱이. 참. 야. 아니, 이거는 잘 만들었네. 이걸 뭘 만들어요? 저 다이소 가면 5,000원에 사는데. 근데 그게, 네. 사는 거는 돈 주고 사면, 이거 내가 그러잖아. 이것도 돈 주고 하면 깔끔해. 아, 그래야 우리 같은 사람도 먹고 살지. 아, 이거 다 만들어서 쓰면 어떡해요. 그래서 내가 이제 이래 쓰니까. 안 되겠어. 보기 싫어, 그래서. 아니,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. 내가 원하는 만큼 만들어갖고 타고 다니면 되지. 뭘 이 차로 그냥 하면 되고, 차를 뭐하러 바꿔요? 이 코치는 또 뭐 어디고. 아, 이거 뒤에 거, 예. 그렇죠. 이것도 만들었네. 아, 내가. 이거. 아프가지고 내가 한 거지. 이거 마루봉으로 딱, 요렇게 아. 약간 휘어갖고요? 아, 그럼. 예. 이게 이래 되는 거야. 그건 뭐예요? 아니, 저 옆에 달린 건 뭐예요? 이거? 네. 야, 이게 갈매기인지 꽁인지. 그치. 예? 네? 하나 봐봐. 아, 야, 어쨌거나 잘 만들었어. 예, 어? 네, 잘 만들었어요. 단열, 이걸, 소음, 단열, 그거죠? 예. 어. 네. 그것도 잘 만들었어. 노래방에 이런데 많이 벽에 많이 붙인다 이거. 예. 실리콘 여기 자꾸 떨어지죠 이렇게 하니까. 이 접착이. 예. 굴복이 세니까. 예. 떨어지더라. 그래가지고 실리콘으로 아예. 차 조졌어. 조졌지. 이제 실리콘을 쳐놓으면은 고무를 갈아야 되고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 나무 다루기 아니 작은 거 합판 6mm 있잖아요 오징어 합판이라고. 요만 시각에 잘라서 도막도막. 이런 식으로 따라 들어와야 라운드를 잡을 수 있어요. 그러면 똑같이 이뻐져요. 거기다 니스 좀 바르고. 야, 이게 이렇게 해서, 이거 할 때 꼭 침발라서 해야 돼요. 그래야 이렇게 한 번에 쫙 이렇게 문댄다, 그렇게. 그, 침 안 바르면 안 돼. 침발라는데 꼭.
아, 어쨌거나 잘했어요. 뭐, 이 정도면 뭐 됐지, 뭐. 근데 뭐, 뭘, 이게 불편해서 차를 바꾸시려고요? 그러니까 이거 보기 싫고 해가지고, 이 사람, 이거를 다시 할까 싶어서. 이거? 이 차에다가? 그러니까 차를 내가 요구하는 게 없으면은 이 차에다가 하던가. 예. 이게 뭐냐면은 미닫이라 놓으니까 쓰기가 불편해. 아이, 내가 봐도 불편해요. 사장님 얼마나 불편하겠어요. 저거는 좀 크니까 좀 낫지. 아무래도 들어가는 저런 거. 뭐 저거나 이거나 뭐. 저 의자는 어떻게 저거? 의자는. 의자는 지금 5인 떼버려? 아니지. 5인승 차에 대가 있걸라. 이게 캠핑카로 지금 구조병이 된 거예요? 됐어. 네. 5인승 차되기 때문에 저거는 뛰면 안 되지. 인승 구조 변경을 하면 돼요. 인승 구조 변경은 좀 싸요. 캠핑하고 인승하고는 인승 별개고. 인승 구조를 하면은 그러면은 요거 뛰고. 그렇지. 2인으로 하고. 예. 캠, 이제 그 뒤에다가 이제 장착하네. 그렇죠. 그럼 공간은 넓지. 넓게 써야죠. 예, 차도 이게 스타렉스보다 더 커요. 전보가. 이 하바가 나오는 게. 요 꿀대기가. 네. 벤처럼 생겼잖아요. 더 크다고. 맞아, 이게 애가. 내가 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이게 넓은 것 같이 보이더라고. 네, 벤처럼 넓다니까요. 네. 이걸 인승 구조 변경하고, 요거 빼다지 다 뜯어내고, 요것만 하면 돼요. 이 차를 뭐 바꾸지 말고. 바꾸면 나야 좋은데. 사장님이 돈 많이 들어가지. 왜? 이거 다 뜯어내고. 이거 뜯으려고 하면은, 안 해주려고 그래요. 일인 이걸 다 뜯어갖고 요 그냥 사장님이 업체에서는 안 해주려고 그래. 안 받으려고 그런다니까. 요즘 같은 날씨에 이거 다 뜯어가지고 막 뭐 할 것 같죠. 안 해주려고 그래요. 배 얼마나 배짱인데. 사장님이 뜯으면은 땀 흘리고 뜯으면은 그 값어치가 떨어지고 그 출발하는 금액에서 출발하는데 안 뜯어갖고 오시면은 탈부착비를 또 받아버린단 말이에요. 그게 지랄이에요. 그런 돈이 자잘하게 몇 개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목돈대요. 이것도 안전벨트 출렁 그러면 좋아지면 좋아졌지. 그러니까 이게 여기다 걸어서 뭐 짐을 넣었다. 가방 같은 거 세웠잖아.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땡기면 땡기면은 요렇게 하면 늘어나잖아. 그리고 짐을 이빨 싣고 놔두면은 쫄아든다. 그렇지. 그리고 풀릴 때는 이렇게 하면 또 풀리고요. 이야, 머리들 좋아. 자작의 고수들이 따로 없어. 이거 소화기도 따로 놨다 이거. 뭐? 예, 이거 꼭 있어야 돼요. 여기 하나 앞에 하나 있어. 예, 꼭 있어야 돼. 이게 몇 년식이에요? 2006년. 6년? 마지막 모델이네. 전보 스타렉스에. 아, 이거 마지막이야. 저거 달렸는데, 그 DPF 장착했어요? 네. 그거 달았으면은 이제 계속 다니면 돼요. 차 바꾸지 말고. 아, 그래, 이거 서울도 가 그래도. 그러니까요. 이거는 뭐 썩은 뒤도 없네. 어? 썩은 뒤도 없어. 왜 없어? 여봐, 이거 내가 땜빵 해놨다 이거.